2018 봄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의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강연의 시리즈 명을 아시나요? 바로 모든 것의 수다입니다. 이 말은 피타고라스가 한 유명한 말 All is number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All is number, 즉 모든 것은 수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과연 세상 모든 것들이 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강연 순서에 앞서 2부 패널 터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연에는 두 분의 패널이 출연하셨었는데요. 올해 봄 학기부터는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패널의 숫자를 한 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강 패널로는 강원대학교 강순희 교수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로 수학 천재, 재능인가 노력인가, 그리고 영화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무한대를 본 사람, 마지막으로 수학자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2부 패널 토의가 끝나고 나면 객석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카오스 질문은, 강연의 질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sli.do, 즉 슬리도의 설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강연 개요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반가운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강연자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카오스재단의 강연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잠깐 먼저 소개 말씀드리면 박형주 총장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학자 중 한 분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아주대 수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올해 아주대 신임 총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2014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 ICM 조직위원장을 맡으셨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셔서 한국 수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총장님, 카오스재단 설립 전에 열렸던 카오스 수학 콘서트 1회 기획자라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곳 카오스 강연을 찾아주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감개무량합니다. 저희가 2012년, 제가 찾아오면서 찾아봤더니 2012년도 11월 28일에 카오스 첫 번째 강연을 시작했더군요. 그때는 이제 이기영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아직 카오스 재단이 생기기 전입니다. 지금 옥스퍼드에 있는 김민영 교수랑 같이 이제 했는데요. 당시 첫 번째 강연 주제, 카오스 강연의 주제가 뭐였냐면 유리할 유의였습니다. 헤세의 책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산 높은 곳에서 우아한 것들, 고상한 것들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시장통 같은 세상으로 내려와서 실제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뭐 이런 관점,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카오스 1회 강연의 제목이 유리할 유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카오스 재단이 생기고 분야가 과학의 전 분야로 확장됐고 뭐 이렇게 됐지만 다시 또 이제 이번에 수학을 다루는 한 시즌을 하게 된 게 뭐 너무 반가워서 제가 사실은 좀 오기 약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억지로 왔습니다. 예, 뭐 예. 예, 오늘 강연해주실 고계원 교수님과의 인연도 아주 깊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아, 물론 이제 수학계에서 제가 뭐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이시고 뭐 멘토이시고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하셨던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것도 수학자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그걸 준비하는데 저희가 한 8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 고계원 교수님께서 이제 군기 반장 그래서 각 개성이 강한 그런 수학자들을 하나의 어떤 공동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자기 시간과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들 통해서 각자 얻어나가는 그런 긴 여정을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한,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그 정말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그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선생님 그러면 그 인연을 바탕으로 오늘 강연자인 고기원 교수님을 네. 직접 한번 소개를 네.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기원 교수님께서는 고기원 교수님은 그 이제 서울대에서 수학을 하셨고 스탠퍼드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 전공하시는 분야가 이제 다이내믹컬 시스템인데요. 그 동역학계이죠. 그래서 그 이제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많이 하던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런 연구자로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시는 또 그 세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연구자이셨고요. 그리고 뭐 그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나 그리고 그 우리가 아까 유리할 유의를 표현했던 세상과 이런 지식을 나누는 일들에 굉장히 정말 적극적이셨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수학계가 저런 분이 초기에 있으셔서 이렇게 어떤 문화가 생긴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래서 아마 되고 싶고 닮고 싶은 과학자 이런 상도 받으셨어요. 그게 그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내서 뭐 이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커리지하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그 고기원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박경수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카오스 재단의 과학위원으로서 바로 이번 학기 강연 모든 것의 수다 시리즈 전반을 기획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뭐 기획 취지랄까, 뭐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학이 처음으로 이번 학기에 하게 돼서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수학자들 그리고 또 다양한 수학, 그 다음에 수학이 절대로 필요한 그러한 학문들. 그 거기서 어떻게 수학이 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들려주실 강연은 뭐 그것과도 좀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수학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 아, 어려워도 내가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만 좀 가지고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고기원 교수님의 강연 세상 속의 수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처음 강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 말고 있을 아홉 개의 강의를 잠깐만 소개하고 그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목차고요. 강연 소개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얼마나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수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반드시 단순한 그런 수학 문제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얻어낸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는 제가 그 연구 분야인 그 동력학계인데 동력학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신 게 카오스이기 때문에 제가 카오스 조금 중심으로 해서 제 연구 분야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강연은 소개는요. 처음에는 다음 주에는 그 서울대학교 하승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분의 전공은 사실은 그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못 알아들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현상에 일어나는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단순하게 수학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연구에도 카오스 이론이 조금 나오고요. 그분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 다음 강연은 세 번째 강연은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제일 기대하는 강연일 거예요. 근데 뭐냐면 수학들이 한 150년 동안 안 풀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리만 가설이에요. 이게 21세기 그 저기 100만 불짜리 문제 등에 속하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 수학과의 기하서 선생님이신데요. 그분만이 해주실 수 있는 강연일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좀 어렵더라도 한번 좀 들어보시라. 150년 오래된 문제,
도대체 왜 안 풀리나 이렇게 강연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연은 그 인문학하고 데이터하고 물론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수학적인 통계적인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나 그 타이틀이 아주 재밌죠.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예속 논쟁까지 그 저기를 하실 분은 이렇게 아주 휴머러스 하시고 아주 강연이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연은 우리가 보통 기하학이 쓰는 게 이게 유클리드라고 그러거든요. 유클리드 기하학. 근데 이분은 유클리드가 아닌 기하학을 공부를 하세요. 근데 유클리드 아닌 기하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이런 기하학에서. 그래서 그분이 고등과학원에 계시는 황준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그분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강연을 하세요. 이분 강연은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못 들으세요. 한번 와서 들어보시기를 제가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연은 연세대 경제학부인데요. 계시는 한승구 교수님이신데요. 게임 이론을 하셔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게임 이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보면 우리의 그 어떤 행동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뭐 이기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모델화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멋있게 생기셨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분은 수학 그 생명수학을 수리생물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작년에 그 노벨상 받은 게 있어요.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생리의학상인데 그 생리의학상은 수학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수학,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근데 그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수학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여기 이번 학기에 10명 그 강연자 중에서 제일 어리신 분이세요. 그 다음은 저기 이준엽 교수님이신데요. 이화여대에 우리가 지금 요새 AI 뭐 이런 것 중에서 이런 거 그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꿨나. 그다음에 또 그 알고리즘에 어떤 수학적인 문제들이 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앞으로 풀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특별한 분이신데요. 지금 이분이신데 버클리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려고 이 강연을 위해서 일부러 오셔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연구가 랭렌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대통일 이론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굉장히 안 풀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이론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 이론을 지금 공부하고 저기 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유망한 그런 수학자시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 톡은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광근 선생님께서 이분이신데요. 그 컴퓨터의 그 원천 설계가 누구에 의해서 거냐면 튜링이잖아요. 그 튜링이 35년에 강의 듣고 36년에 그거를 논문을 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스토리를 좀 엮어 가시면서 아마 재밌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그렇죠? 예, 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음악부터 듣고 시작하죠.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이게 한 20초 되는 건데요. 제가 왜 이거를 들려드렸냐면 이 사람분들이 그 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숨도 굉장히 좋은데요. 춤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요. 예를 들면 무한의 세기를 지나 이런 말, 무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영원이란 말도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무한의 세기를 지나, 그 다음에 우주의 시작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연애를 하면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 여기는 천생연분이란 말을 안 하고요. DNA가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 상당히 그 과학적인 20초짜리 지금 저기 고막인데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이 이 노래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 가사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이 뭘 하시건 소설을 쓰시건 뭘 하시건 간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녹여내시면 사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춤도 강력하지만 이 가사가 굉장히 강력하고 과학이 얼마나 이 노래 가사 속에서도 숨어 들어가 있는지 뭐 무한, DNA 이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수학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기 이 제목에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한 2, 30분이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네 가지를 그냥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쉬운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쉬운 거, 그냥 자기가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 다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강연이 끝나고 패널이 끝나고 나가실 때 문제를 한 가지를 생각할 문제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면 제 강연은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가지를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두 개만이라도 감이 잡히시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수학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한 가지는요. 요새 선거철이잖아요. 선거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투표하고 수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뭐냐면 후보자가 가나다가 있고요. 투표 인원이 11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순위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다 순위를 가진 사람은 3명. 이 사람 제일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순서는 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제가 한 명씩 투표 방법을 다르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한 명씩 다 선택하세요. 그러면 가가 5명, 나가 2명, 다가 4명이죠. 한 명씩 투표를 하면. 그래서 가가 5명, 다가 4명, 이래서 가가 이겨요. 근데 여기서 제가 2명을,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싫은 사람 빼고 2명씩 뽑아라. 그러면 나가 제일 많아요. 2명씩 뽑으면.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돼요. 가가 꼴찌예요. 그다음에 또 그 보다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1등은 제가 잘 좋은 사람이 2점 주고 그다음 좋은 사람 1점 주고 그다음 좋은 사람은 0점 주고 그렇게 해서 3명을 뽑아라 그러면 다가 1위가 돼요. 그다음에 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투표 방법에 따라서 가가 이길 수도 있고 나가 이길 수도 있고 다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투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투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투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또 다른 문제예요. 회장 선거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투표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한 명씩만 뽑아라. 그러면은 가가 뽑혀요. 가가 9명이고 나가 이렇게 돼서 가가 뽑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후보자 다가 사퇴를 해요. 아, 난 못하겠다. 난 회장 안 하겠다. 이렇게 수표를 하면 그래도 가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세 번째니까 나가 아니고 뭐 단데 뭐 어때? 근데 한번 그걸 계산을 해보시면요. 다른 결과가 나와요.
다가 사퇴를 해버리면 여기 다가 없어지잖아요. 여기 근데 다 간 다음에 라인 사람이 이제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가 사퇴를 하면 라가 1등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가가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수학을 좀 하셨으면 그리고 후보에 나가셨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아니 수학을 좀 안 하고 그냥 하면 아이 세 번째인데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수학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거에서 팀을 만든다면 그 저기를 만든 수학자를 꼭 끼세요. 그래야 여러분 선거 이럴 일이 있을 때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